반가운 가을빛 미세먼지 장막이 걷히고 공기도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서 비구름이 강하게 밤사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에 비가 강하게 집중되고요. 내일 낮에는 호남 지역에, 영남과 제주에는 오후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경기와 영서 북부, 충남 남부 지역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무려 100mm 이상이 집중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꽤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으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까지 몰아쳐서 전해상에는 최고 5m의 높은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후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